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프TV 김미경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이성재 멘토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아주 좋은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아 저희 이성재 멘토님과 함께 간평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 사실 먼저 조사를 하고 주인 공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오셨잖아요. 어떤 걸좀 느끼셨고 좀 어땠습니까? 가자마자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에 좋은 다가구를 심지어 단독 낙찰로 받으셨거든요. 주변 상권들 보고 평 단가를 제가 좀 봤는데 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수익률이 대박.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부럽다는 부러움에 지금 네, 눈물 머금고 아 나도 좀 열심히 더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아까 수익률 얘기도 자세히 했나요? 네, 제가 회원님과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도 여쭤봤는데 관리비 포함해서 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찰받았는데 서울에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네. 이 동네가 성신여대뿐만 아니라 이쪽 고대가 또 있고 그 주변일 때가 원룸이 많지가 않아요. 이 거기. 동네가 수요가 월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추천 물건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현장에 가니까 정말 우리 회원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너무 느꼈고 과감한 선택을 하셨는데도 단기간에라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 길이 쭉 탄탄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재 멘토님의 간평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프TV 김미경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뒤에 보시는 다가구 물건인데요. 저희 회원님께서 이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으셔서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 27.5평, 건물 면적 69.85평으로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으셨고요. 감정가는 9억 2,680만 9,200원인데 1차에서 바로 낙찰을 받으셔서 감정가의 100%인 9억 2,700만 원에 단독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딸셋 아빠이시자 20몇 년 동안 다니셨던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이젠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고 어떤 수익률을 얼만큼 나셨는지 저희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가실까요? 네, 여러분, 이곳인데요. 지하에 두개 호실과 1, 2, 3층으로 두개 호실씩 해서 맨 위에 옥탑까지 해서 총 9가구가 있다고 하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얼마나 센스 있으신 분이냐면 이렇게 또 귀여운 소품까지 또 준비를 해두셔서 여자 임차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호실은 전체가 다 임대가 차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왜 공실인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와, 일단은 원룸치고 굉장히 넓어요. 테이블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침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 전신 거울, 그리고 액자면 정말 저희 회원님의 센스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집에 살림살이들이 이렇게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따가 제가 한번 회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화장실.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넓어요, 화장실이. 이게 누가 서울에 있는 원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일단은 더 자세한 내용과 수익률,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님을 만나 뵙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회원님, 여기 앞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사는 새 아이 아빠입니다. 와. 너무 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1층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건물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이런 다가구 건물주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영상을 하려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응해주셔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도 원래는 다 전체가 만실이라고 한 군데만 촬영을 네. 할 수 있다고 응해주셔서 근데 이제 안에 제가 먼저 봤어요. 짐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누가 살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단기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공실이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할 수 있는 한 호실만 운영하고 계세요? 아, 4층은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1층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층은 지금 장기가 들어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고 지금 네. 마침 이 호실이 잠깐 비어서 네. 네,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임대를 주로 사용하는 네. 수요층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죠? 뭐 학생도 있고 지방에서 잠깐 올라오신 분, 뭐 집 인테리어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집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네. 성신여대도 바로 앞에 있고 네. 이 주변 상권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 좀 드려주세요. 성신여대 상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집이라고 할 거나 네. 즐길거리. 그다음에 여기가 성북촌이 있는데 거기 너무 이쁘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이쁜 길이라서 산책하기도 좋고 네. 직장까지 지하철이라든가 지나가는 데 한 20, 30분이면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장을 다니면서 잘 나오지 않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게 봤는데 바로 1차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히 했기 낙찰을. 근데 사실은 단독 낙찰이거든요. 조금 아쉬운데 그런데 네. 운 좋게 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니 맞아요. 저도 네. 이 주변을 네. 한번 봤는데 네. 토지값만 해도 네, 거의 한 3천? 평당 네. 3천 정도 형성이 네. 되는 게 맞나요? 조금 안쪽은 3천? 뭐 약간 뭐 도로 끼고 있거나 그러면은 네. 뭐 3천, 500, 4천, 5천까지도 부르는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하더라고요. 위치도 네. 좋고 주변에 대학교도 많고 네, 수요층들이 네. 풍부하기 때문에 네. 월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너무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네. 뒤에 해가 너무 많이 네. 비춰가지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서 네. 자세한 대화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회원님 어떻게 하다가 낙찰을 받게 되셨어요? 보자마자 공장을 오게 됐고요. 부동산에 예약을 몇 군데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여주겠다고 해서 예, 거기에 갔고 물건을 한 10군데 정도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본 거는 한 5개 정도를 봤는데 제일 좋은 물건 중에서도 그 물건보다 지금 이 물건이 가격적인 면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럼 그때 당시에 거구는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뭐 요 바로 근처에 있는 물건도 대지평수는 다 비슷해요. 이 건물 자체가 여기는 신축이잖아요. 예, 근데 구축인데도 10억 조금 안 된 가격 그런 가격이 다 나와 있고 아 이걸 해도 되겠구나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낙찰 받으신 금액이 네. 9억 2,700이셨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네. 낙찰 받자마자 거의 1억은 수익이 네. 났다 라고 네. 보여지게 됐네요. 네. 계산을 해봤을 때는 2억 정도 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단기로 하게 되면 하는데 다가구는 단기로 하기에는 조금 약간 조사를 하다 보고 이제 임차를 마치다 보니까 매도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러는데 그 동네는 방학 시작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계속 한 달 정도는 공실이었는데 공실이 뭐 한 5개인가? 네, 그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임차는 네. 충분히 찾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다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경매로 접근을 네.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지만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명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도 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건 내역을 보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자기 이제 보증금이나 그런 거를 다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요. 지철 보증금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근저당 금액도 충분히 해결하고 주인분께서도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쉬었다고 할 수 있죠. 배당 기일까지 세입자들한테 제가 이제 집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저한테 월세를 내셔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부분 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날 명도를 다 무사히 다 했습니다. 그럼 경매는 어떻게 네.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우연치 않게 집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대포옵션을 알게 되었고 재작년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됐고 그렇지 않게 첫 낙찰을 받게 됐고 시간이 흐르러서
저도 작년에 사람이 한번 당신이 해보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저도 교육을 받게 됐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 아, 그러시면 이렇게 경매를 준비하고 뭐 임장도 다녀야 되고 시간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일은 어디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지금 30년 다닌 직장을 그만뒀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확신이 생겼고 그 사람이 하나 낙찰을 받은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될 것 같아요. 전업투자가 되면서 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과감히 팔아서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교육 받는 동안 그 집이 안 팔려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집이 팔려서 지금 이게 다가구를 낙찰을 받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네. 일하셨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네. 퇴직금하고 네. 거주 중이셨던 집을 네. 팔게 되면서 그걸로 예, 가감히 팔고 저는 월세를 살고 있고 네. 예, 그걸 시드머니 삼아서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낙찰을 두 개를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두 개를 받았어요. 어,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받으셨어요? 아, 지방에는 다가구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오히려 서울에서 나오는 월세보다 더 많아요. 운 좋게. 너무 네. 훌륭하세요. 네. 아까 그 자녀분들이 세 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애들한테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감은 좋아는 하더라고요. 네. 아이 셋을 키우는 이제 아빠로서 쉽지가 않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서 임장도 다니시고 낙찰도 받으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네. 버르셨던 거가 지금 없어지게 되셨는데 네. 또 이 다가구를 낙찰받으면서 이제 월세 수요가 이제 생기잖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든데 매달 받던 월급 아마 그 정도에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세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나오는 돈에서 따로 이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제가 월급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세입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원룸하고 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네. 여기 월세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하고 월세는? 네. 제가 여기 신탁 대출을 지금 받았거든요. 신탁 대출을 받다 보니까 보증금 부분을 좀 많이 받기 힘들더라고요. 1.5룸 같은 경우는 뭐 500에 한 65, 그 원룸 같은 경우는 500에 55. 네, 관리비 그리고 별도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임대 주는 후시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월세보다는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회원님 대출도 받으셨을 거고 네. 한데 그러면 자세한 이제 내용은 저희가 여기 자료 화면에 네. 또 띄워서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내용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넣을 거야. 회원님 그럼 경매를 시작하시기 전과 후에 심적인 변화가 있으세요? 저한테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뭐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제가 가고 싶을 때야 갈 수 있고 예, 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예, 교육기관이라든지 가서 이제 교육받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 뭐 저희가 또 일단은 네. 평생 회원제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언제든지 멘토링 필요하시면 네. 전화 주세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다가구라는 자체가 소액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네. 그런 분들이나 다가구에 관심 있는 모든 네. 분들께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은 미미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긴 했는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결과가 나와서 네, 조금 마음 편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결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구는 금액이 조금 무거워서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